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2월 17일 수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ING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호실적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흑자 전환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전환 가능성이 재부각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지트리 BNT 같은 경우에는 금융 당국 허위 공시 혐의 고발 조치 논란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2월 17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토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F-35 등 첨단 군수 물자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생산 및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 업체와 유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중국이 희토류 17종 생산과 수출에 관한 규제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규제안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특정 물질 수송을 규제하는 수출 통제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희토류 관련주인 세노텍이나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티플렉스인데 티프렉스라고 나와 있어서 오탈자 수정 좀 하겠습니다. 티플렉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호실적 발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2월 16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15.6 영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플러스 50.08% 상승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6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다고 공시를 하였고, H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47.24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플러스 26.74% 상승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3.4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플러스 40.15% 상승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실적 발표 관련주인 네오이즈 홀딩스나 미래산업, KMH 하이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비철 금속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월물 구리 가격이 장중 톤당 8,406달러에 거래돼 2012년 9월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 강세 병행에 대해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원자재 매수에 뛰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철금속 관련주인 황금 ST나 서원, 풍산,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2월 17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